다음은 불안결부금지원책입니다. 여기서 의의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교수님들의 책에 나와 있는 의의 같은 경우는 보통 일정한 행정작용이 있고 반대급부가 있고 양자가 실질적 결연성이 없을 것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복수운전면허죄 변호사 시험 4회 때 출제가 됐는데요. 이렇게 반대급부가 결부되지 않은 부당결부금지원책에 적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은 판례 표현을 그대로 써는 거예요. 일정한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행을 강제하는 것, 여기서 의무 부과가 보통 부관으로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고 변호사 시험 같은 데도 두 번 출제가 됐고 행시나 다른 시험에도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실질적 관련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삼포서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당결부금지원칙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고 이런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불문법원이고 불문법원은 법률우위원칙에 속해 있고 법률우위원칙 위반은 법치행정원칙 위반으로서 유법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이런 논리와 맥락으로 볼 때 부당결부금지원칙은 소송 구조에서는 어디서 문제가 된다? 위법적 법을 판단하는 보람 판단에서 논의가 된다는 것. 이걸 아시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